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만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겠다 발표하자 전 세계가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혈맹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은 한국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며 비웃는 분위기였으며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엔진 성능 역시 매우 조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조롱은 분하게도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한국의 엔진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이 목표하는 추력 1만 파운드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완성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완성한 것을 목표로 할 만큼 낮은 기술 수준으로 국산화를 논하는 것이 우스우며 미국과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 격차가 약 50여 년에 이르는데 마음만 너무 앞선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외에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방산 성과가 눈부시기는 하지만 엔진 자체 생산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있으며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 아래 KF-21 보람의 개발을 천명하며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KF-21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미국은 우리에게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4개의 핵심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 개발로 이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개발 사업의 차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KF-21은 2021년 첫 시제기를 출고했으며 2022년 7월 첫 번째 초도 비행을 마친 이래 7번이나 대한민국의 창공을 날아올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 수준이 진일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 무기의 수준이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이 같은 전략 무기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국은 육해 공군의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최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글로벌 방산 분야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 영역입니다. 그러나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내 분위기 역시 괜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비웃듯 KF-21 개발에 성공했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4년으로 예정된 양산 계획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에서 안보와 국방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군은 조국의 영공 방어와 수호를 위해 항상 분전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공군이 제공으로 운용하고 있는 F-5는 현재 40에서 50년 이상의 노후 전투기로 비행 가는 거리가 짧고 무장 탑재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전 반경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만 총 12번의 추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의 추락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또 언제 다시 추락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조종사들은 비행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노후 전투기의 조기 교체 방안과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의논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가 놀라고 있는 KF-21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엔진을 포함한 핵심 구성품들까지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국산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놀라게 한 KF-21에 어떤 엔진이 장착되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현재 건전성 확인 중인 KF-21은 향후 비행 영역을 남해까지 넓혀 확대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무장적합성 여부까지 검증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필두로 225개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 그리고 약 15개 대학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합작하는 KF-21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서 국민들에게 K-방산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현재 65%에 달하는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리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자체 엔진을 개발해 서두르는 것인데요.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은 최대 추력 14,770파운드이며 재연소 추력은 22,000파운드입니다. 또한 최대 속력은 마하 1.81에 해당하는 2,234.9km/h에 달합니다. 한국이 개발해 탑재할 제트기급 첨단 엔진 역시 10,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지는 타워팬 엔진으로 가스터빈 엔진 전문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제작에도 참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다양한 공군 주력기 엔진을 생산했고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될 KF-21 엔진은 21,000파운드 추력을 가질 것으로 확인되며 상발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30년대 초반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되는 M818과 대등한 성능의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향후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X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의 개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약 12개국에서 창정비 사업을 수행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제작이 어려운 공정임은 사실이지만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국산화를 이루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산화 기술이 있음에도 여태껏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으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 때문입니다. 오로지 전투기만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 그에 소요된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엔진 국산화 시도로 인해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돌아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씩 소요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들여올 때마다 발생했던 수출 제한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전투기 엔진 개발인데요. 해외 기술 제품의 도입은 수출 제한이나 기술 개발 제한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방산이 아닌 다른 분야였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성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방산 분야라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기 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이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순조로운 시험 비행 일정을 수행하며 국산 전투기 기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KF-21조차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연구가 지연된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견제와 국내의 회의적인 시각과 비관론 덕에 사업이 중단될 뻔했었는데요. KF-21이 우리 영공을 날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추진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나 레이시온사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갑질 사건과 같은 어려움은 반복돼 왔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해외 기업의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 여부만 따지다 보면 자력 기술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경이로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가 방산기술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오랜 시간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사히 엔진 국산화를 보란듯이 성공해 다른 나라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